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는 늘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배우고 그러죠.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잘하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감사는 예. 이 감사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 하는 명령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감사는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105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곳곳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신약에서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이 감사를 잊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함께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 다같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제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있지요. 그리고 칠칠절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절기 같은 그런 때고, 이 초막절은 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절기 때가 됩니다. 어떻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로도 하죠. 1년에 세 차례 이 사람 모든 남자는 하늘절에 나오느라 나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근데 요즘은 성전이 곳곳에 있지만 이 당시는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디 살든지 곳곳에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은 1년에 세 차례는 다 이런 성전에 모여 가지고 힘대로 복 주신 그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감사해라. 예, 감사 잊을 필요가 싶었어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는 만왕의 왕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사불 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확실히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요, 이 감사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내 보물이 없는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대로 곡식을 농사를 지어도 만물을 처음 좋은 것 하나님 먼저 드리면서 기뻐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도 안 하고 하면서도 손해보는 생각, 아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젊거나 나이 들거나 할 것 없이 그 커피 보통 한 5천 원 정도 되는 거 그냥 너무 잘 사 마시더라고요. 어레 그냥 그 들고 다. 근데 저는 이 커피 5천이 비싸서 커피 5천을 잘 못 사 먹습니다. 아니 그거 뭡니까 그 섞어서 하는 거 뭐죠 그거 믹서. 아니 그거 하나 100원이 칠까 말까도 모르겠는데 5천원 6천원 그게 잘 안 사죠.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주일은 매주일 기쁨으로 감사해요. 주일 감사한 것 10마디 드립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중에 많은 부분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십일조 드리고 십일조 만큼 성경을 드리고 기쁨의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그 5천 원짜리 그 커피가 너무 제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조금 정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5천짜리 커피는 애기도 사주고 뭐 전부 다 사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주일 헌금은 1,000원, 2,000원 합니다. 한 달 회비 몇천 원 가지고 바들바들 뜨고 그거 가지고 밤낮 싸웁니다.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오늘 추수감사절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과거하고 신대륙 갑니다. 가서 많은 고난 끝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곳에 가가지고 농사 틈치어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추수감사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어떤 고난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농사지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사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지옥 안 보내려고 외아들 예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 땅 나가는 길이고 이 땅 떠나면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거다. 그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 어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에 실패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병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만 믿지 말고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믿고 깨달아 알아. 이 만극한 날이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감사로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며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감사는 신앙생활 승리 비결입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풍성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더 점점 더 고맙게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기쁨 속에 소망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러다가 영원 감사는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대신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에서 짜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의 힘은 떨어지게 되고 빛이 내게서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내 속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신앙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늘 신앙삶에서 감사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그가 건강의 신앙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괜히 불평이 생기고 자꾸 짜증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자꾸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몸에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찌뿌둥하고 뭔가 어느 속이 아프고 뭐가 편치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기쁨, 감사 이거 대신에 불평, 원망, 짜증, 핑계 그러게 되고 자꾸 이렇게 생기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문제 있구나 하고 깨달아 알고 그 영적 병을 빨리 고쳐서 감사를 회복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 늘 감사로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왕하는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로 해야죠. 네. 그럼 즐거움으로 소망감도 생산합니다. 그리고요, 이 감사는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저는 말 들었죠. 나도 행복하게 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만들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느 좀 가난한 가정에 부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안 계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직장에 간다고 하면 시아버지는 그저 경로당에가 사로절 지나다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좀 행편이 유가 있으면은 좀 용돈도 좀 드려서 좀 그럼 좋겠는데 자기 지금 행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이제 아버님 앞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미안한 겁니다. 어느 날 저 큰맘 먹고 아버지 돈 5만을 드리면서 아버지 그저 작지만 친구들하고 저 따끈한 식사나 함께 하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아버지가 이 돈을 받고는 집안 행편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를 짐승이 되지 않냐고 그저 잘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 돈까지 받고 나니까 며느리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런데 이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그냥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보니까 손녀가 학교를 입학했는데 가방을 못 사. 이거 내가 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얼마 전에 준 돈 못 쓰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 쓰지도 못하고 넣어놨던 돈을 손녀한테 주면서 얘야 이 가지고 가방 사라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손녀는 쏘르르 그 돈을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할아버지 가방 사래 돈 주셨어. 아니 무슨 돈 주셨어? 할아버지 준 돈이야. 5만 원.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준 돈. 그러니까 며느리 그냥 가슴이 찡한 겁니다. 아, 돈 쓸 너무 많을 텐데 우리 아버님이 집안 형편에서 이 돈을 못 썼구나. 너무 또 시아버님 또 고마운 거예요. 이 감사는 행복 바이러스라서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놓은 것은 웃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곳에 평안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우리 감사하게 놓은 것은 마음 천국이 있고요, 가정 천국이 있고요, 직장 천국이 있고요,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 표정, 행동과 삶으로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는 멋진 하나님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믿음의 구체적 표현이고 신앙생활 승리 비결이고 감사는 행복의 바이러스인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감사한 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사무엘 라이프워처라는 변호사였었는데 이분은 변론을 잘하고 아주 유명한 분. 그런데 일생 동안 사형 언도를 사형 구형을 받은 사람을 자기가 변호해 줘 가지고 사형 언도를 면하도록 해준 사람이 78명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남이 물었어요. 아, 이거 너무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셨군요. 그분들 중에 감사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78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외에 감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탄절에 감사 카드 한 장 보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그 배가 파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게 될 때 수영을 잘하는 젊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17명을 건져내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가슴 아픈 일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후에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열 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서 고침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제사에 보이라. 제사에 보이러 가는데 보니까 병이 다 나았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병은 그 당시 유대 율법에 하면 가족과 함께 못 삽니다. 동네에서 함께 못 삽니다. 동네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사람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해서 가까이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 병에서 고침 받다면은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냥 그 마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침 받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에 관한 설교 수도 없이 듣습니다. 맥주 감사를 듣고요, 주주 감사를 듣고요, 때를 따라 듣고요, 수도 없이 듣습니다. 감사 찬송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감사를 드리는 자는 너무 적다. 그냥 주주 감사 좀 맥주 감사 좀 형식적으로 그냥 그래. 정말 나의 진심 어린 감사가 담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냉편에서 최고의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그런 감사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어떤 소방관으로 일생 동안 수많은 유급 전화를 받고 가서 생명을 건져주고 한 사람 그 일을 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어요.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데 일생 동안 몇 명이나 구조해 주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단 두 사람 구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일생 동안 소방관으로 급한 모아서 전화 받고 달려가서 건져주는데 두 사람밖에 못 구해 주셨습니까? 너무 의외라서 그죠? 아,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을 구해 주실 것 같은데 아, 1년에 한 사람을 구해줘도 30년 근무하면 30일 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 급하게 못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방관 이야기가요. 예, 일생 동안 내가 그 사람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고 그걸 나중에 고맙다고 표현한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두 사람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 두 사람만 구해줬습니다. 수많은 구해줬겠지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구해줬겠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 그 뜻이겠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아들 보내주셔 면하게 주셨고 예수님 내 대신 직접 모든 고초를 받음으로 내가 그 길을 면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낳았던 주님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만극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 있어야 정상 아니냐.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지식에서 머리에서 머물고 온몸으로 좀 수련 감사드리는 너무 적다. 너무 행색적. 우리는 열두 사람 고침 받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 속하는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떠난 아홉 사람 내가 속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 끊겨주셨고 홍을 육지에 건너게 해주셨고 구름 끊어 불길을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만날 내서 먹이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반석에 샘물이 솟아서 먹게 맞게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도 불구하고 마땅한 감사를 드린 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만극한 은혜를 깨닫고 마땅한 감사를 드린 자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작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마땅 감사를 드는 자가 적은가? 그래서 감사 이유를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생각해서 찾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어야 감사. 내 중심이에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국 참 잘 삽니다. 한국만큼 잘 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저도 여행을 많은 나라를 해봤는데 한국 참 편리하고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배부르게 먹지요. 철 따라 좋은 옷 입지요. 성자가정 있고 대중교통 편리하지요. 의료보험 세계에서 한국 최고 잘 돼 있습니다. 미국은요 우리처럼 이 치료받으려면 의료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 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비싸니까 의료보험료 못 내고 보장 못 받으니까 오마바 케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요즘 또 난리죠. 그런데도 밤낮 죽겠다는 소리뿐이에요. 감사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한나 불평 불만뿐이다. 더 좋은 환경을 찾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나보다 더 큰 부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쁘도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부자 믿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아니고 환경에서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섭리하시고 생사부터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챙겨 주셨다는 사실 믿음만 했어.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가서 왼쪽 팔 잃어버렸어. 어머님이 아들이 그 일을 당하는 병원에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아들 뺏어 간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들이 너무 마음이 막 그냥 그러니까 좀 마음 안정시키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읽어주고 뺏어. 아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을 갖다가 막 그냥 확 뺏어가지고 확 하도 막 집어던지면서 하나님 계시면은 날 이렇게 만들자고 하나님은 내 왼팔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내 오른팔을 남겨주셨단다. 이때까지 그는 없어진 왼팔 때문에 화가 나고 하나님이 계시 어디 계시냐고 말이지, 우리 어머니 난리 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만드냐고 난리를 치고 누구도 그를 안해주지 못했는데 나는 이제 빙시다. 나는 이제 빙신이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좌절하면서 고함치 난리를 쳤는데 어머님, 하나님의 왼팔 거두간 게 아니고 가져가신 것이 아니고 내 오른팔을 아직 남겨주셨단다. 그것을 듣고 그때부터 가슴이 찡해지면서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왼팔이 없어졌다고 이제 끝난가? 아이 오른팔이고 다른 건가 몸이 있잖아. 그때부터 그렇게 자학을 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 아들이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후에 훌륭한 학자가 됐다.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정말 마땅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생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행복하는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추수 감사절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